대각선의 길이가 6인 직류미체 겉넓이의 제곱을 A. 그때 직류미체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B. 자, 대각선의 길이 나오면은, 직류미체 나오면은 일단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 모르는 거 이거 X, 가로 X, 세로 Y, 높이 Z라 하면은 대각선의 길이 6, 이런 데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이 되고, 양변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36이 됩니다. 그 직류미체 겉넓이는 두 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되죠. 이것의 최대값을 구했잖아요. 자, XY, YZ, Z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XYZ가 있고 XYZ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 앞에 거기 보이죠?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다음 뒤에 있는 거 그대로 해도 요 이거겠네. 그냥 순수 바꾸면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36이잖아. 그럼 여기는 36, 36이니까 36의 제곱이 되고 이상. 그럼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36제곱의 이하. 그럼 이리 되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는 마이너스 36 이상 36 이하로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 XY, YZ, ZX는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될수 없죠. 지금 이거, 자, 이거 자체가 0이 아니고 지금 양수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게 바뀌겠지. 0보다 크다 되겠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36 이하가 됩니다. 그럼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최대값이 36이 됩니다. 이게 36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직류미체의 최대값 요걸 구하는 거죠. 최대값. 이것의 최대값 36이니까 결국 이거는 72가 되어서 이것이 여기 말하는 최대값 A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모든 모서리 길이 예, 합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아, 우리 순수를 바꾸면 안 됐다, 참. 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이거지, 원래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X제곱 있죠? 순수 바꾸면 안 됐다, 그죠? 그래야지만 이거 X분의, 그때 등호는 X분의 Y는, Y분의 Z는, 그 다음에 Z, 이쪽으로 봐요. 헷갈리잖아. Z분의 X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 뒤에서 Y제곱은 XZ가 되죠. 그럼 여기서 Z제곱은 XY. 요거 두개 했을 때는 X제곱은 YZ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X는 Y분의 Z제곱이 되니까 X 대신에 이게 대입하게 되면은, 대입하면 요걸 대입하면은 Y분의 Z3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Y3제곱은 Z3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Y는 Z겠죠. Y는 Z니까 이거 대입하면은 Z제곱이 되죠. Y 대신에 Z를 대입하면. 그럼 X는 Z죠, 이거. X는 Z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X는 Y는 Z네, 등호 조건은. X하고 Y하고 Z가 같으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럼 3X제곱은 36이 되고, X제곱은 12. X는 양수니까 2 루트 3이 됩니다.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B랬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서리 길이 4,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잖아요. 는 4. x 더하기 2루트 3,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이 될 거고, 6루트 3이니까 24루트 3이 됩니다. 자, B는 24루트 3, A는 72가 됩니다.